선한 영향력 프로그램상 수상작은 동상이 몽투 너는 내 운명. 네.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축하드립니다.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은 사회적으로 비혼이 넘쳐나는 요즘 결혼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. 밤 10시대로 시간대가 변동된 이후에도 월요 예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. 동상이몽팀 수상 축하드립니다. 네, 대표로 동상이몽 강영선 PD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매주 월요일 밤 10시 10분 동상이몽 연출 맡고 있는 강영선입니다. 네. 사실 이 상의 이름이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저희가 매주 어떤 거창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울고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,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여기 출연해 주시는 출연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그 살아가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, 그 두 가지만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매주 달려왔는데 이 상을 받게 됨으로써 저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였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. 사실 저도 동상이몽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. 이제 네, 저희 출연해주신 부부 출연자분들의 모습에 저와 제 신랑을 대입해보기도 하고 넌 이럴 때 어떡할 것 같아?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같이 미래를 또 그려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결혼이 현실화되지 않았나 싶은데요. 사실 결혼이라는 게 필수가 아니게 된 요즘 시대에 아까 베스트 커플상 받으신 저희 장원 오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작은 수의 부부라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좀 더 인정하게 되고 그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동상이몽 팀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저희 미경 작가님을 비롯한 되게 수많은 제작진 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한땀 한땀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한 그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 MC분들의 노련함과 그리고 아주 사적인 부분까지 다 오픈할 결심을 해주시고 카메라 앞에 서주시는 저희 부부 출연자 분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공을 넘기면서 마이크도 함께 넘기겠습니다. 오빠 뭔가 뭐 시간이 지금 한 뭐 4시간 정도 지났어요.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 뭐 대상도 사실 이제 저희가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로 말을 줄고 어쨌든 우리 부부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. 네, 수상 축하드립니다.